스승님, 제가 집이나 가게를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자꾸 이사를 하게 됩니다. 특히 가게는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벌써 세 번째 자리 이동을 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어떤 원인으로 이런 상황에 자꾸 놓이게 되는지요. 스승님, 시원하게 풀어주십시오. 가게를 자주 옮기거나 얼마 못 가서 그만두거나 이렇게 자주 변동을 하는 것은 첫째, 내 운이 지금 안정되거나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운이 불안정하거나 좋지 않다는 뜻이다. 운이 안정되게 좋게 뻗어갈 때는 그렇게 자주 변화를 주지 않아요. 근데 운이 안 좋거나 기복이 있거나 지금 내 기운이 다운되어 있을 때 자꾸 변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주 그만두고 자주 바꾸는 건 지금 운이 불안정하다는 뜻이며 운이 썩 좋은 시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또한 내 성격적으로 매우 감정적이거나 인내가 부족하거나 운용 방법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질량이나 자신의 능력을 잘 점검해서 내 질량이 좋은데도 자꾸 바꾼다. 이건 운이 안 좋은 거고 내 질량이 부족해서 자꾸 변화를 주고 인내를 못한다. 이것은 나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 다스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자기 운용 방법, 자기 감정, 자기 능력을 점검해서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문제점이 해결되지 수시로 몇 개월 만에 간두고 1년 만에 간두고 3년 만에 간두고 막 수시로 바꾸면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개월, 1년 만에 하다가 간두면 무슨 그 재미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자주 간둘 때는 두 가지 이유다. 내 질량 부족이 있거나 아니면 운이 안 좋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점검을 해보고 바르게 노력하라는 뜻입니다.